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어둡고 침침한 터널을 지나는 인생이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낙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순전하고 신실하게 하시되,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혜와 순전함을 동시에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오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여기에 요셉의 그 나이가 어떠한가? 우리가 알다시피 17살 때 그는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17살 때부터 7, 8년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종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보디발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종이지만 내적 감독관이었고 지도자로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약 4년 내지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는 이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부터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의 정치적 또 모든 행정적 책임자로 나서게 될 때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여러분 30살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자리에 아마 30살이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것인데 30살이 우리가 넘었습니다. 이 30살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었다. 누가 복음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일종의 드라마틱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살의 이 요셉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의 실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유자가 될 건가? 내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중심적인 핵심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모든 것이 자기의 문제 속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면서 그의 삶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의 내면적이고 자기 실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외적이고 너라고 하는 것, 이웃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그 자리로 그의 삶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30세 때부터 공생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30살이 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웃과 그 다음에 공동체와 자기의 민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선언을 아직 하지 않고 계시고 준비 단계에만 놓여져 있었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요셉도 시기적으로는 30세라고 하는 이 말이 표지가 되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했던 그 나이에서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지만 우리의 성숙의 핵심적인 자리가 그동안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나만의 생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던 것이 이것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요, 내게 주신 생명이요, 내게 주신 달란트요,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생애 자세와 삶이 변형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서른이 됐건 50이 됐건 70이 됐건 끊임없이 자기 삶의 실존에만 묶여져 있게 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성숙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문제에 자기 속에 울타리를 쌓고 자기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는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인생이 내게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